먼저 오늘의 주인공 에어박은 양끝 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길게 반으로 갈라서 썰어주는데요. 가장 도톰한 부분이 3cm 정도 두께가 되도록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면 보기에도 좋고 으스러지지 않으면서도 살캉하게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감자는 반으로 갈은 뒤 2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두부는 2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줍니다. 대파는 1cm 간격으로 어슷썰기해 주세요. 양파는 2.5cm 간격으로 한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얇게 어슷썰기해 주세요.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.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냄비에 국물치를 넣고 볶아주세요. 입맛 돋우는 멸치의 향이 올라오면 물 1리터를 넣은 뒤 다시마 10g을 넣어 강불에서 끓여줍니다.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낸 뒤 불을 중약불로 낮춰 진한 멸치 육수를 내주세요. 10분 끓여주면 육수가 800ml 정도 만들어지는데요. 완성된 육수는 채망에 깔끔하게 멸치를 걸러낸 뒤 잠시 대기시켜줍니다. 중약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 한 스푼을 두른 뒤 감자를 넣고 중간중간 뒤적여가며 8분 정도 볶아줍니다. 8분 정도 볶아 감자의 표면이 투명하게 바뀌면서 50% 정도 감자가 익으면 고추장 2스푼과 고춧가루 2스푼을 넣은 뒤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잘 풀어가며 감자에 양념을 입힌다는 느낌으로 2분 정도 볶아주세요. 2분 정도 볶아 감자와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만들어 놓은 멸치 육수 200ml를 부어준 뒤 양념을 잘 풀어가며 중약불에서 끓여주는데요.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시점부터 1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. 멸치 육수와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남은 멸치 육수 600ml를 모두 부어준 뒤 중약불에서 5분 정도 은근하게 끓여 감자의 속까지 푹 익혀주세요. 5분 뒤 국간장 반 스푼과 참치액 한 스푼을 넣어 간을 더해주고 썰어놓은 양파와 애호박을 넣은 뒤 중간중간 뒤적여가며 3분 정도 끓여줍니다. 3분 뒤 애호박이 살캉하게 익으면 다진 마늘 한 스푼과 대파, 청양고추, 두부를 넣은 뒤 모든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중약불에서 3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 마무리해 주세요. 오늘은 살캉한 애호박과 포슬포슬한 감자가 걸쭉하면서 얼큰한 국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밥 두 공기 뚝딱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맛있는 애호박 감자 짜글이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